안녕하세요. 태송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평택 마노리에 위치한 메인 스트리트 카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뉴욕 지하철 문이 열려서 들어갔더니 상상 이상의 넓은 공간에 뉴욕풍의 인테리어로 아주 멋지게 장식되어 있었고, 입구 좌우측에는 뉴욕 거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1층 그 전면부는 베이커리 코너로서 운영되고 있었고, 이곳에서 빵과 음료, 빈과류를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존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가족들은 이곳에다가 아이들이 놀게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밖에서 음료와 식사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패밀리 존이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밖에 있는 뉴욕 버스 역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더군요. 다시 1층으로 들어와서 2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그 우측 그 벽면에는 이곳이 오픈된 지약 2개월 정도뿐이 안 되었는데, 벌써 많은 연예인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더군요. 2층에 올라서서 보면은 전면부에 도서관 컨셉의 테이블이 놓여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면은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수제 햄버거 코너가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길 양옆으로 정원과 어울리는 각종 장식들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 역시 벽면을 쭉 돌아가면서 너무나 예쁘게 다 꾸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다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그 포토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입구 우측으로는 와인이, 그리고 전면부에는 오늘 식사류와 주류, 그리고 음료수의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이곳에도 벽면에는 아주 멋진 그림들이 있어서 이곳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넓은 창가에서는 서해대교를 바라보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3층 야외 테라스로 나오면은 바베큐 파티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베큐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층 루프탑에는 두 개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식음료를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밖에 한쪽 넓은 공간에는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서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찍은 사진들 역시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층 실내로 내려와서 탁 트인 내부 전경을 둘러보니까 이곳 카페의 규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그 테라스로 나가면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벽화가 있는데 이곳에서 정동원 군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카페는 실내 전체를 포토존을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를 한 것 같습니다. 3층으로 연결된 계단길에도 그래피티 아트벽이 있어서 이곳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건물 외관 사진도 인스타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뉴욕 거리를 옮겨다 놓은 것 같은 벽화이기 때문에 이곳이 베스트 포토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침 메인스트리트 카페가 저희 회사 근처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직접 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